안녕하세요. 미국 조지아 애틀란타에 사는 애틀맘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두 제품은요. 저처럼 주방일을 많이 하는 50대 중년에게 도움이 될 제품이에요. 첫 번째는 액상 밴디지. 물로 된 데일밴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손가락에 작은 상처가 났을 때 데일밴드를 바르면 찾고 빠지기도 하고 물을 사용하다 보니까 금방 떨어져 나가고요. 이럴 때 리퀴드 밴디지를 발라주세요. 아, 작은 상처에 처음 바를 때는 물론 많이 따갑고 아파요. 하지만 잠깐 참고 바르시면 그 다음부터는 활동하기에도 편하고 물이 닿아도 방수가 되고요. 물론 하루 종일 있다 보면 조금씩 떨어져 나가서 저녁에 다시 한번 발라줘야 되지만 상처가 덧나는 일도 없고요. 또 손가락 보호도 해주고요. 저는 정말 유용하게 많이 사용을 한답니다. 주방에 꼭 하나씩 구비해보세요. 아마존에서 구매하시면 편리하고요. 미국에 사신다면 약국 어느 곳에서나 판매를 합니다. 브랜드에 상관이 없이 거의 같은 성분인 것 같아요. 브랜드에 상관없이 세일하는 제품 구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압축 장갑이에요. 나이가 들면서 손가락 마디마디가 굵어지고 또 마디가 아프고요. 나이가 들어서 그래, 일을 많이 해서 그래, 그냥 이렇게 넘기시는 분들 많이 있으시죠?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젊을 때는 손가락 정말 예뻐서 모델해도 되겠어 라는 소리 많이 들었었는데 미국에 와서 식당을 운영하면서 주방일을 하다 보니까 손가락 마디마디가 굵어지고 또 아파지고요. 최근에 한국 닥터가 운영하시는 관절염 병원에 다녀왔습니다. 관절염 선생님이 말씀하세요. 한국 분들은 류마티스 관절염, 퇴행성 관절염을 너무 쉽게 생각하신다고요. 그냥 나이가 들어서 또는 일을 너무 많이 해서 생기는 거라고 하시는데 그러지 말고 꼭 관리를 해줘야 된다고 합니다. 저도 손가락 마디가 굵어지고 또 일을 하다 보면 아프고 그래서 이제라도 관리를 하려고 이 압축 장갑을 구매를 했어요. 6개월 이상 사용해 보니까 많은 도움을 받고 점점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집안일을 할 때, 칼질을 할 때, 무거운 거 들을 때 이용해 보세요. 정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두 가지 제품들은 중년분들께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서요. 영상 만들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국 애틀란타에서 애틀맘이었습니다. 건강하세요.